참말 우리 아버지 환장했는데요. 아 당신 말이 안 돼요 말이. 아 무슨 바보를 데리고 마라톤을 한다 그래. 아무것도 모르는 놈. 지금 오빠가 그럴 말에 처지가 되는겨? 맨날 술 처먹고 싸돌아댕기는 게. 이게 그냥 확실. 설마 저러다 진짜 일정 없네 어쩐겨? 누가? 기봉이가? 시전하고 자빠졌네 그래. 그 덜 떨어진 놈이 만약에 1등을 하면 말이야 내가 맨 동네 다 빨개 벗고 다닐게요. 응? 아이고 대슈 겉으로 봐도 답이 딱 나오네 그리여. 자 딱 그만 봐. 응? 너 거기 안 서? 너도 마라톤 하는겨? 대장, 너 이놈 자식 집에 안 끼어들어오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? 아침부터, 어? 아이고, 아침부터 환장하겠네. 아유, 아 아버지 기봉이 마라톤 시키는 것보다 아 나를 결혼시켜갖고 손자를 마라톤 시키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슈? 아유, 참. 이놈 새끼로 거기 안 서? 안 서요. 우리 아버지요. 안녕하세요, 아버님. 이런 버릇장머리 없는 놈을 봤나? 야는요, 내 운명이구만요. 뭐 이놈 자식아? 장아가 이 썩을 놈아! 잘 비켜 이 새끼야! 저 참! 아이고! 아버지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이거 하나 사시오. 되게 비싼 거네 이거. 술 처먹었으면은 곱게 가서 잠이나 쳐자.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효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. 뭐 효도? 네가 효도가 뭔지 알아? 네가 네 엄마 제사상이나 한번 차려봤냐? 다음에 우리 어머니 제사 정말 제대로 내가 빡세게 한번 차리면 되잖유. 넌 효도를 주둥이로 하지? 기봉이는 가슴으로 혀. 요즘엔요 이 냄비 맛을 못 본 게요. 제 거시기한테 면목이 없죠. 이러다 살이 나오겠슈. 아 네가 살이면 나는 왕살이요. 그럼 그 왕살이. 그럼 내가 술 한 잔. 살이? 얘는 안 웃겨. 얘는. 야 무시켜서 그래. 무시켜서. 아줌마 여기 살이 하나 추가요. 좋은디요? 어? 이건 좋잖요. 이건 흐름을 다 파악하고 한 차리요. 어떻게 이렇게 성님은 유머가 거침없이 이렇게 나와요. 나는 승례도 못 내겠슈. 어떻게? 참 대단한 양반. 이건 말이요. 이건 내 자랑이 아니요. 아이, 니네들도 알다시피 재치가 이렇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요. 어? 아 졸려도 우락부로 끝까지 걸르지 않고 챙겨보고 말이요. 우락부로 그래. 응? 재미있는 거 있으면 기억해두고 말이요. 이제는 말이요. 유머감가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기 힘든 세상이 왔다 이거요. 하나씩 케이블 TV도 다르라고. 응? 아, 난 그렇게 허참 선생님이 그렇게 좋더라고. 에이? 허참이요? 응. 그 양분도 알아요? 아, 몰라. 선생님, 나 팬인데. 살이 하나 추가. 참 고급스러워요. 그 어떻게 그렇게 그걸 생각을 했어? 김기봉이. 아니 기봉이 어디 갔다 오는겨 이 밤에? 아, 교회. 교회? 응? 아니 너 불교자녀? 여차기려 내 친구야 친구. 네가 나보다 나이가 몇 개가 많은데 네 친구여. 원래는 네가 나보다 형이여. 네 친구 아니여. 기봉이 이게 먹고 싶은겨? 응? 이거 우리 엄마 좋아해. 그럼 한 잔이요. 그래 한 잔이요. 뭐디요? 나이 집 안 내가 먹어주고 그랬다. 내이씨 내이씨 이거
혹시 이거 아파? 어. 아이고. 너 얼굴이 왜 그래야? 이거 소주 이거 골뱅이 이거 엄마 좋아해. 뭐 소주? 야. 너 기봉이 술 먹였냐? 아니 누가 술을 먹었다 그래요? 아 이 바보 같은 놈 말을 믿어요?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? 기봉이 너보다 형이요. 어디다 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요? 참 아버지 참 대단하시오. 에? 아 이참에 그냥 아들 삼치 그래요. 에? 아 늘두근 헤엄도 하나 있고 족과 그만. 진짜. 이 시간에 웬일이야? 아 술 냄새. 술 딱 한 잔만 하자. 됐어. 내가 왜 오빠랑 술을 마셔? 아 그러지 말고 옛적을 생각해서 딱 한 잔만 하는겨. 싫어. 아 왜? 알았어. 아 그래요. 안 먹으면 되지 뭐. 알았어. 아 나 됐거든. 이렇게. 오빠 어디 그래 뭐 소주? 기봉이 아저씨 좀 닮아봐. 너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겨? 어? 그 바보 새끼 닮으라고? 그 어떻게 닮을까? 응? 와. 그만해. 아, 그만해. 기봉 아저씨 바보 아니야. 그럼 내가 바보요? 아, 내가 바보냐고? 나 바보냐고? 에? 아저씨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고요? 와, 내가 꿈자리가 이상하단 말이오. 아, 기봉이 잘 뛰고 있겠지요. 내가 옆에 있어야 한단 말이오. 가야 돼.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기봉이 잤냐고요? 아 찾을 수 있어. 야,